이제 오늘 28쪽이지요. 택배 단전 가보지요. 다날 태소왕 대례 길형은 즉시 천지교이 만물이 통야명함 상하교이 기지 통야람 소왕 대례는 음왕이 양내야니 즉시 천지 음양지김 상교이 만물이 득수기 통태야옴 제인즉 상하지정이 교통이 기지의 동냐람 내양이 외음하며 내건이 외순하며 내군자이 외소인하니 군자도 장하고 소인도의 소야람 양대 거내하고 음왕 거외하니 양진이 음퇴야호암 건건 제내하고 군순 제외하얌 위내 건이 위순하니 군자지 도야람 군자 제내하고 소인 제외하니 신은 군자 도의 장하고 소인도의 소님 소이비 태야람 기치 음양 교화하고 우치 군자 도장하님 음양 교화는 내 군자지도의 장야람 상할 천지 교이태니 후이하야 재성 천지지도하며 보상 천지지의하야 이좌우민하나니라 천지교의 음양화하면 즉 만물 무수하니 소이태야람 인군이 당체 천지의 통태지상하야 이재성 천지지도하고 보상 천지지의하야 이좌우생민야람 재성은 빛의 천지의 교태지도하야 이재재성기시비지 방야오암 보상 천지지의는 천지의 통태즉 만물이 우수하나니 인군이 체지 위법제하야 사민으로 용천시하고 인지리하야 보조 화육지공하야 성기의 풍미지리야니 여춘기에 발생 만물하면 즉 위파식지 법허구 주기성실 만물하면 즉
위수렴지법하니 내보상천지지의하야 이좌우보주어민야람 민지생에 필되 군상위지법제하야 이교솔보익지라야 내특수기생양이니 신은 좌우지야람 재성이재기파하고 보상이보기불급이람 택괴인데 택괴는 형태는 위에 땅지자 직괴가 있고 밑에 하늘건자 건괴가 있는데 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기운을 가지고 풀이한 거죠. 하늘의 기운은 낮은 곳에 있지만 늘상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고 땅의 기운은 높은 데 있지만 낮은 데로 내려오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다 보니 서로 교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통하게 된다는 뜻의 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태자를 또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 둘, 세 개 건너간 거 있죠? 그건 이제 그 양효가 세 개에 대해서 이거 사실은 천지인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인이 나와서 이 세 효를 사람이 딱 걸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천지 만물에 생성되는 것 중에는 그 천일생수니까 밑에 있는 게 이게 물수잖아요. 물이 생겼다는 데서 태자가 생겼다는 거죠. 태, 소왕대례 길형은 소왕대례는 금방 읽을 수 있다겠지요. 작은 것은 간다. 즉 음효는 저 밖으로 나가고 대례 양효는 안으로 와서 길형 길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은 즉시 천지교이 만물이 통냐며 이것은 하늘과 땅이 교감을 하면서 천지가 뭘로 교감합니까? 기운으로 교감하는 거예요. 만물이 통냐며 모든 만물이 통하며 상하교이 키지동냐라 상하는 사실은 여기서는 상효, 하효, 외괴, 내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인사로 말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상하가 사귀어서 교감을 하여서 키지동냐라 그 뜻이 같은 것이다. 즉 택괴의 핵심 내용은 통할 통자하고 지통 같을 동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소왕대례는 음왕이 양내야니 소왕대례라는 것은 음은 가고 양은 온다는 것이니 즉, 시, 천지, 음양, 지, 기, 거기 기자가 중요한 글자지요. 이것은 천지의 음기와 양기가 상교의 서로 교감을 하여서 만물이 득, 숙이 통태하고 온갖 만물들이 그 통하고 통태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제인즉 상하지정이 교통이 기지의 통야라. 사람에 있어서 풀이해 본다면 윗사람의 심정이나 아랫사람의 심정이 서로 통해서 그 뜻과 의도가 같은 것이다. 참 아랫사람 된 입장에서도 윗사람과 뜻이 같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윗사람 입장에서도 아랫사람이 자기 뜻과 같이 행동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태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름자에 태자를 참 많이 쓰지요. 남자들 이름자에 태자를 이자 많이 씁니다. 내양이 위음하며 안으로는 양효가 딱 밑에 차지하고 있고 밖에는 음효가 차지하며 네, 건이 매순하며 이거 다 읽어낼 수 있지요. 안으로는 건장한 하늘건자 건괴가 있고 밖으로는 땅건자 곤괴가 있지요.
곤궤가 있으며 내 군자의 매 소인하니 군자는 양을 양이 군자라고 하는 거지요. 안으로는 군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밖으로 소인배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 말은 조정 입장에서 볼 때 조정 내부에는 군자들로 꽉 차 있고 밖으로는 소인배가 쫓겨나는 상황이니까 그지요? 군자도 창하고 군자의 돈은 자꾸자꾸 성장하고 소인의 돈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양내, 양내 거내하고 양효는 와서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음왕 거외하니 음효는 가서 밖에 자리를 차지하니 양진이 음퇴하고 양은 진보하고 음은 퇴보하는 상황이고 건건제내하고 건궤의 건장함은 제내 안쪽에 있고 내면에 있고 곤순 제외하여 곤의 순종하는 그런 속성은 외면에 있어서 위 내 건이 매순하니 안으로는 건장하면서도 밖으로는 순종하는 그런 형상이 되니 군자지 군자지 도야라. 그것이야말로 군자의 도라 말이죠. 여기 군자의 도는 쉽진 않지요. 군자는 안으로는 강하면서 즉 우리 그런 말 하지요. 그러니까 내 강 외 유 그런 말 하지요. 안으로는 강하면서 밖으로는 부드러운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면서 남한테는 항상 겸손한 사람.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군자의 도가 되겠죠. 군자 제내하고 그러니 군자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소인 제외하니 소인배들은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니 신은 군자도 장하고 소인도 손이 이렇게 되는 것은 군자의 도리는 점점 성장해 가고 있고 소인의 도는 쇠퇴하고 사라지니 소이위 대하라. 그것이 바로 태동하는 아니면 태통하는 그런 것이 되는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 기체 음양 교화하고 이미 음기와 양기가 서로 교감해서 화하는 것을 취했고 우취 군자도 장하니 또 군자의 도가 자라난다는 성장한다는 그 의리를 취했으니 음양 교화는 음기와 양기가 서로 교접하고 화하게 되는 것은 곧 군자지도 장려라. 군자의 도가 자라는 것이다. 거기 넘어가시기 전에 29쪽에 성인 자격이라는 데가 있지요. 첫 번째, 이입 인극하니. 사람의 극을 세워놨어요. 사람의 극을 세웠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기의 이 군자 위주고로 그 의리는 군자로서 주체를 삼았기 때문에 위 군자 모요 불위 소인 모라. 이 주역이라는 글 전체가 군자를 위해서 쓰여진 글이지 소인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선악으로 말할 때 선행을 하려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지 악행을 하려는 사람이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택괴와 빗괴 그리고 박괴와 복괴 그 괴의 명칭에서 그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태는 통태한다는 거고 비는 막힐 빗자고 박자도 이게 소인배가 군자를 다 뜯어먹으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 근데 복자는 또 이 군자의 도가 돌아온다는 회복한다는 쪽에 주축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태극은 이야오 음양은 기야라. 우리 태극하는데 태극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이치일 뿐이에요. 이치. 음양은 음기와 양기해서 기운을 말해요. 또 강류는 뭔가요? 강류는 질. 그 바탕을 가진 말이에요.
건수는 뭔가요? 덕이에요. 하늘의 덕은 건장한 거고 땅의 덕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건자는 이 하늘건자 건괘는 태극지 동고로 태극이 태극의 이치가 움직이는 거예요. 고로 석 단 불원 음양 강유하고 그 건괘의 단전에 가보면 음양 강유라는 말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곤주 질고로 이 곤은 곤괘는 바탕을 가지고 말했어. 아까 거기는 태극은 이치라고 말한다면 여기는 이제 질 바탕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이 강유로 언이라 강하다 부드럽다는 걸로 말을 했고 태비에서 태궤와 빗궤가 이제 바로 빗궤잖아요. 태궤와 빗궤에서 교불교는 교했느냐 교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음기와 양기가 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그 길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구 건곤지 책으로 그런데 태궤와 빗궤는 똑같이 다 건곤이 뒤바뀌는 거지 그죠? 태궤는 이 지천태가 되는 거고 빗궤는 천집이거든요. 두 개 다 똑같이 건궤와 곤궤의 본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 이, 음, 양, 언이라 이거죠. 그래서 다 음과 양으로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비, 불교, 즉 비는 이제 천지빗괴인데 비에서 교감을 하지 않은 즉 질적으로 교감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땅만, 땅의 본질인 질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겸이 강유언이다. 거기서 이제 강한 것인지 유약한 것인지까지 겸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 언, 역외, 각, 체호, 물고로 다른 괴들도 다 저런 물체에 막혀서 막힌 걸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불언, 음양, 음양을 말하지 않고 지언, 강유, 건순이라 단지 강유, 건순이라고 말을 했다 이거죠. 우왈, 상하는 지, 군신, 군신 언이니 상하는 군신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니 천지 군신의 기위 이정 천지와 군신은 그 지위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하늘은 위에 땅은 낮은 곳에 임금은 높은 자리 신하는 낮은 자리가 있는데 지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소교통자리 서로 교통할 것은 뭐예요? 천지간에는 기운이 서로 교감을 하는 거고 군신간에는 뜻이 서로 교감할 뿐이다. 그러니까 지와 기는 바로 천지간에는 교감하는 것은 기운이고 군신간 즉 사람 사이에서는 뜻이 교감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31쪽 상활 보지요. 상활 천지교태니 천 하늘과 땅이 교감하는 것이 태가 되니 후이하야 여기 후자는 왕후할 때 후예요. 그 지후가 이하야 써서 재성 천지지 도하며 천지의 도를 재자는 재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재단해서 이룩하게 하며 보상 천지지의하야 천지의 마땅함을 보상 상자도 도울 상자예요. 보상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성과 보상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재성은 넘치는 것을 자르는 것, 보상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천지가 교감하는 상황을 보고서 재후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할 때는 천지의 도를 도의 기준을 두고서 넘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중용의 도로 갈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보상 천지지이니까 부족한 사람들은 도와줘서 중용의 위치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좌우민 하나니라. 그래서 백성들을 좌지우지했다 이거죠. 좌지우지는 넘치는 사람은 제재를 해주고 부족한 사람을 보충해주는, 그게 좌지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지 교이 음양화하면 천지가 교감하여 음양의 기운이 화하게 되면 만물 무수하니 만물이 무성하게 이루어지나니 소위 태아라 태가 되는 까닭이다. 인군이 당체 천지 통태지 상하여, 여기 후자를 예, 정절에서는 인군으로 바로 번역을 했어요. 임금이 천지 통태하는 상황을 체득해서 이 재성 천지지도 하고 천지의 토를 재말라서 마름질하여 만성시켰고 성취시켰고 보상 천지지에여 천지의 마땅함을 보상 돕고 도와서 이 좌우 생민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좌지우지하게 했다 이거지. 재성은, 여기 재성이라는 말은 위 천지 교태지도하여 천지가 교감하여 태통하는 도를 체득해서 제재 성기 시위지 방해, 그 시행하고 하는 방향을 제재하여 완성시키는 것이고, 거기 재성이라고 할 때 제자에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 제 생각으로는 통제한다, 절제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간다고 봐요. 보상 천지지의라는 말은 그럼 뭐냐? 천지 통태하면 천지가 통하고 태하게 되면 만물이 무수하나니 만물이 무성하게 이루어지나니 임금이 그것을 체득하여 위 법제하여 법제를 삼아서 법제를 마련해서 사민으로 용천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천시를 사용하게 하고, 천시를 사용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때를 알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인지리하야 땅의 이로움을 인하여 보조 화육지공하야 화육의 공을 보조해줬어요. 도와줘서 성기 풍미지리하라 그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이로움을 완성시켜주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마른 땅에는 무엇을 심고 축축한 땅에는 무엇을 심는지를 다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성인이 그런 것들을 다 아셔서 지도자를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심도록 했다는 거예요. 잠주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거기 인질이라는 말이에요. 땅의 이로움을 이용해서. 지금도 이런 농촌 지도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농업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신토불리라고 해서 그 땅에 알맞은 것을 연구 개발해서 심도록 하고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인지리에 전해오는 법이라고 봐요. 그러니 예를 들은 거죠. 여 춘기 발생 만물하면 마치 봄 기운이 만물을 발생시키게 되면, 즉 위 파식지 법하고 백성들에게 파종하고 심는 법을 가르쳤고, 추기 성실 만무하면 가을 기운이 만무를 이룩하고 결실을 맺게 하면 위 수렴지 법하니 거둬들이는 법을 만들었으니, 아니면 법을 가르쳤으니 내 보상 천지지 의하여 그것이 곧 천지의 마땅함을 보상하여 도와줘서 이 좌우 보조어 민나라. 그 백성들에게 보조해서 좌지우지 하는 거다.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주는 거죠. 민지 생애 필뢰 군상 위지 법제하여 백성들이 살아갈 적에
반드시 군상 그 임금과 윗자리에 계신 분들이 위지법제 그 법제로 만들어 놓은 것을 힘입어서 그거에 의뢰해서 이 교솔 보익지라야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보충해주고 도와주어야만 네 득숙이 생냥이니 곧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가고 봉양을 이룩할 수가 있기니 시는 좌우지하라 이것이 바로 좌지우지하는 그것이 아니겠냐 본의는 이렇게 바로 풀이하고 있죠. 재성이 재기과하고 요게 이제 약간 그 말이죠. 재성 재단하여 완성해 줌으로써 그 지나친 것을 통제하고 보상이 복이 불급이라 도와주고 도와줘서 그 불급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성 보상이란 개념을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재성은 지나친 것을 절제하게끔 해주는 거고 보상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